중국 하이난성의 한 산부인과 출산을 앞둔 왕 씨 부부가 병원을 찾았는데요. 첫 출산인 탓에 진통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왕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. 아... 내가 아내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없을까? 자, 과연 이렇게 고민하던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? 오! 오! 맞췄다! 김혜중 씨 맞추셨어요! 제 남편상이었네요. 괜찮겠냐고요, 저렇게. 네. 와, 근데 진짜 잘 춤을... 춰. 이렇게 평소 특기를 살려 중국 전통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. 지켜보던 의료진들도 감동을 해서 인증 영상을 찍은 것이 화제가 된 거죠. 남편의 응원 덕분인지 무사히 순산한 아내. 어때요? 행복해 보이죠? 그래, 추는 사람도 그렇습니다. 지켜보는 사람도 이렇게 웃으면 진통을 겪었던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네, 뭔가 좀 힐링을 얻었을 것 같아요. 마음의 안정도 좀 얻고. 아니, 태어나는 애기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내분이 웃으면서. 그쵸? 웃으면서 낳잖아요. 네,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춤추고 있으면 아이한테도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